가져가는 캐도 루팡 소드를 가져왔습니다. 우! 야!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또 이상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쾌도전 대 루팡 레인저 대 경찰전 대 패트레인저에 나오는 이타다키 카이토 루팡 소드. 한국어로 바꾸면 가져가는 쾌도 루팡 소드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자, 이제 평소에는 얘네가 무기를 내면 앞에다 이상한 언어를 붙여요. 그래서 뭐 드릴크러셔 같은 경우에는 회전검총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풀보틀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구극호성 풀보틀 버스터라고 그러죠. 근데 말 앞에 이타다키 카이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쾌도에서 도가 도에다가 칼도자를 쓰고, 네, 이타다키 쾌도라고 썼는데, 이 이타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문구예요. 간단하게 뭐 내가 네 물건을 뺏었을 때 이타다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받는 것도 이타다키가 되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이타다키 마사라는 것도 이타다키가 되고요. 이타다키란 말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얘네가 루팡이 얘네가 이거 가져가는 거를 뜻하게 하려고 이타다키라고 한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가져가는 쾌도 루팡 소드라고 한 거예요. 네, 이런 말 번역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해서 그냥 대강 했는데, 뭐 과연 이제 이게 한국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냥 루팡 소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져가는 쾌도 루팡 소드입니다. 네, 뭐 어쨌든 됐고요. 이제 박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루팡 소드가 그려져 있고, 여기 루팡 소드를 거꾸로 쓸 때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소드와 매직 핸드로 두 가지 모드로 체인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모드로 체인지라고 돼 있고, 레버를 조작하면 앞부분이 이렇게 열려다 닫힌다 한대요. 오, 근데 지금 불안한 게 값이 이게 엄청 쌌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플라스틱 덩어리인 것 같아요. 자,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멋있게 폼 잡고 있는 루팡 레인저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쓰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제 예상대로 제 예상대로 얘네도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뜯고서 왼쪽으로 뜯자. 왜 안 뜯어지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열어볼까? 따다다단.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루팡 소드만 들어가 있네요. 하하! 설명서도 없어! 설명서도 없어. 네,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무기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 나 잘못 산 것 같아. 네, 역시 건전지 안 들어갑니다. 잘하죠. 네, 이게 루팡 소드예요. 이번 리뷰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루팡 소드입니다. 이렇게 칼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손잡이 부분, 여기 레버 당기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매직 핸드 부분이에요. 마직 그 한더 온. 이제 이러고, 그렇네. 이렇게 열리네요. 여기에도 열리네.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 어허. 이렇게 하고, 루팡 레인저도 이렇게 하고 놀다가, 이제, 아! 잡을 데가 생겼다! 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하! 야!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나 해볼까요? 제가 소중히 쓰고 있는 에어팟을. 하! 야배!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된다! 됐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네, 근데 네,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야, 잡혔어. 아하. 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라고는 못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많이 썼어요, 힘을. 이렇게 잡는 것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했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기믹이 있는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울리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여러분, 엄청 빨리 끝났죠? 이게 뭐야? 네, 이렇게 해서 이타다키 카이토 루팡 소드, 가져가는 쾌도 루팡 소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다예요. 이거 다이고, 하! 덤벼! 야! 하! 뭐 이런 건데, 뭐 애초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애초에 건전지 뭐 그런 거 들어있는 게 아닌 거라고도 예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적당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좀만 더 비싸게 해서 열렸을 때 소리 나는 음이나 아니면 여기 방아쇠 같은 거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소리를 나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렇지만 제가 나중에 할 패트레인저의 확성기는 이렇게 놀 수 있음과 동시에 칼도 되고 확성기도 되고 소리도 납니다.
네, 역시 헤트레인저. 루팡소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루팡레인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얘네를 왜 이렇게 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애들 놀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